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8월 10일 토요일. 네, 제가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구독,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우리 다시 반등세로 네, 주가가 힘차게 올라가기 위해 차트 이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7월 18일 최고가 25,00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17,69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차트 이쁘게 그려져 가면서 네, 다시 재반등, 네, 지금 엘리언트 파동 이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매물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상단에 많은 주주님들께서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주님들, 아, 도대체 나 지금 상단에 물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많이들 계실 거예요. 지금 7월 18일 네 보게 되면은 와 지금 아주 그냥 이쁘게 내리 꽂았죠. 막말로. 그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 패턴 이쁘게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두산 그룹에서의 이제 합병,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데 일단 정부와 금감원에서 지금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또 두산 그룹에서의 합병 요 관련해서 지금 반대 의견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 네. 무산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일단 뭐 무산은 무산이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도대체 언제쯤 2만 원을 돌파해서 3만 원, 5만 원 이상 갈 거야? 이게 제일 궁금하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어제 금요일 날, 네,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뭐 기관, 네, 보험, 투신. 그다음에 연기금, 사모펀드, 네, 기타 법인에서 많은 물량을 또 매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투신에서는 지금 5 거래일 연속 네, 매집을 하고 있고 연기금도 3일 연속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모펀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기타 법인에서도 꾸준하게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 일단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합병을 둘째 치고 원전 수주계약, 네. 그 다음에 해상풍력발전. 네, 지금 요렇게 두 가지로 해서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해상풍력발전에서도 이슈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선물도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거 진짜 매우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 주주님들, 요 선물 받고 힘내 주시기 바래요. 선물. 네,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주식콜센터가 선물을 하나 드릴 건데, 현재 2,800원이고, 우리 이번 달, 8월 달에 18,000원에 매도를 할 거예요. 비만 치료제. 네, 요거 비만 치료제 이제 슈팅 나옵니다. 네, 요거 주식콜센터가 저번 달부터 계속 네, 저점에서 매집하고 네, 선물 드렸었던 거예요. 네, 요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네, 이제 슈팅 나옵니다. 네, 요거 진짜 꼭 받아가셔야 돼요. 이거 다음 주에 슈팅이 나올 예정입니다. 우리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네, 2,800원짜리가 18,000원까지 올라가요. 이거 비만 치료제.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별표, 네, 세 개로도 부족해요. 이 종목 꼭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네,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선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네, 합병 관련해서 지금 금감원과, 지금 정부에서 합병에 사실상 반대한다! 네. 금감원, 두산, 박해, 로보틱스 합병에 사실상 반대. 주주 설득 못하면 합병 불가 방침. 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아, 당연히 누가 이거를 찬성합니까? 네, 로보틱스 주주들은 찬성하겠죠. 하지만 두산, 박해 주주님들과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두산 그룹에서 깡패 짓한 거죠? 이거 우리 금감원과 정부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대기업 총수가 양아치도 아니고, 주주님들 등골 빼먹고, 이보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액 주주, 이익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 개편안에 대해서 정정신고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는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 경영자 간담회 직후 기자분들과 만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소액 주주들, 이거 뭐 항상 소액 주주들만 뭐 피부라는 겁니까? 두산그룹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대단하게. 하지만 정부, 금감원에서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11일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에너빌리티, 인적 분할 합병, 두산바켓을 두산로보틱스로 완전자회사로 이전하는 등 사업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바켓 자본거래 과정에서 두산 측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바켓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정했다. 누구 마음대로. 완전 웃기는 새끼들이네, 이거. 일단, 금감원에서 이렇게 지금 반대 의견이 나와져 있는 상태고요, 주주님들. 하지만, 이거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10월부터 50조 해상풍력 입찰 전, 최대 수혜는 두산, LS,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합병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두산에 이제 하겠죠. 너네 말안 들어? 그러면은 너네 해상풍력 여기서 너네 입찰 안 시켜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뭐 그렇게 얘기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해상풍력에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질 순 없어요. 왜? 해상풍력 터빈이 세계 1위인데?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런 호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합병은 무산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전이며 해상풍력이며 이런 거좀 좋은 호재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 조금만 힘내세요. 아, 수익보는 종목 원하시면 주식콜센터가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이렇게 무료로 추천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요 가족방도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최대 100조 투입 계획, 앞으로 해상풍력 유망해진다. 이렇게도 발표했어요. 요거 저번 달에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정부에서도 지금 100조를 투입해서 해상 풍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요 내용 잠깐 볼게요. 해상 풍력은 통상 1기가와트 200기의 발전기기 필요하다고 합니다. 건설비는 1기가와트에 5조 원에서 7조 원이 들어가니 14.3기가와트엔 70조에서 100조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목표대로 하면 향후 5, 6년 사이 국내 해상풍력 분야에 100조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죠. 이미 허가가 난 것들까지 따지면 더 많은 자금이 몰릴 겁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저렇게 합병 관련해서 뻘짓만 안 한다 그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 10만 원까지 꼭갈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같이 힘내봐요. 해상풍력 2026년 상반기까지 7에서 8기가와트 해상풍력 입찰 추진 2단계 평가 도입.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거 들어갈 겁니다. 왜?
우리 체코 원전 수주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나요? 우리 주주님들. 우리 체코 원전 수주하면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요. 우리 뭐 저가에 수주했다, 막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었잖아요, 주주님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부와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주님들. 이거 두산 에너빌리티 밀어주기 위한 밑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찌라시 내용 재밌더라고요. 정부가 재생에너지 핵심 전원으로부터 부상하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과 제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 2026년 상반기까지 7에서 8기가와트 수준의 해상풍력 입찰을 추진한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이 간담회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건설, 뷰나에너지, 에쿠스, 네, 그 다음에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협회, 남동발전,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요, 우리. 힘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 해결사 SMR, 한국 기업 너도 나도 뛰어드는 이유. 지금 이렇게 뭐 너도 나도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막 뛰어들잖아요, SMR 관련해서.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가 이렇게 발에 채일 정도로 널리고 깔려져 있으니까, 단지 합병만 무산된다 그러면 우리의 두산 에너빌리티 1차적으로 3만원 돌파 후에 5만원, 10만원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요, 우리 주주님들. 소형 모듈 원자로, 네, 기후위기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고, 기존 대형 원전이 가진 치명적 약점을 극복하면서 기술 개발 통해 경제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SMR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럽 11개 국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동까지 지금, 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ENC, 포스코 ENC, 두산 에너빌리티 등 한국형 SMR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원전 SMR 이러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기사나 이런 데서 SMR 원전 이렇게 나오면 우리 전 세계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힘내 주시고요. 박해 로보틱스 합병 두산 40일 내에 금융당국 주주 설득할까? 에이, 설득 못해요, 주주님들. 아, 누가 이거 찬성하는데? 두산 박해 주주님들 적극 관대죠. 그리고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라면 이거 찬성하겠어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들은 양팔 벌려 환영하겠죠. 하지만 이거 무산되는 게 맞습니다, 주식 콜센터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적극 반대해요. 네. 매수 청구권 폭탄 대비 두산 박해 해외에서 1조 5천억 들여온다. 아, 진짜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네요, 우리 주주님들. 아, 열받네요. 두산 지배구조 개편 부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 요구하겠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금감원에서 니네, 아, 좀말안 들면 니네 진짜 합병 못하게 추진해버릴 거야,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한 거예요. 미국의 원전 역수출, 두산 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 협력 타진. 웨스팅하우스 시공 능력 부족, 양국 정부 한국에 넘기는 방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서 한국형, 네, 원전 완공하거나 기제작, 네, 지금 폴란드 공동 해외 진출 가능성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해상풍력 진행하겠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 우리 그 다음에 팀 코리아, 전 세계 원전 금메달, 처음 겪는 역사적 대사건.
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전 세계 원전 싹쓸이 해버린다. 네, 해버릴 거고, 그 다음에 도저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원전 따라올 나라가 없다. 지금 그런 내용이고, 지금 전 세계 원전에서 전 세계 원전, 우리나라가 거의 7, 80%는 다 수주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매우 우수해요. 왜냐하면 빠른 시공, 가격도 착해. 그 다음에 퍼펙트하게 설치해줘.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고 중동이고 아시아고 간에 우리나라의 한수원의 원전 관련해서 헬품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만 네, 힘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관련해서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두산 그룹 자체가 똥볼 차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좋은 호재와 이슈 계속 나올 거니까 우리 힘내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선물 가져왔으니까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주식 콜센터에게 선물 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렵게 얻어온 정보로 해서 드리는 거예요. 010-4578-708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2800원에 사서 우리 8월 달, 이번 달에 18,000원에 매도할 거예요.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 선물, 요거 꼭 받아가시고요.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6개월 1억 만들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와 함께 같이 해봐요.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입장인원 제한 없이 제가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돈 벌어봐요.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4178-708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010-4178-7086번. 6개월 1억 만들기. 네, 참여. 플러스 선물. 선물도 받아 가셔야죠. 네, 참여 선물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010-4178-7086번으로 선물 참여 이렇게 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과 이렇게 같이 소통하면서 가족방 통해서 이렇게 주식하면서 이렇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고 있어요. 그날그날 시황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좀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주님들. 그러니까 요 가족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그날그날 시장에 대응하실 수 있도록, 네, 요 실시간, 네, 가족방도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 손실 볼 때도 있어요. 제가 80%에서 90% 네,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300만 원으로 하루에 10%씩 네, 수익을 보면 하루에 30만 원 네, 벌어가실 수 있고, 10일이면 네, 300. 벌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 20일 동안 300만 원으로 얼마 벌어가실 수 있느냐? 600만 원을 벌어가실 수 있어요. 300만 원으로 600만 원 벌어가실 수 있는 네, 6개월 1억 만들기. 네, 주식콜센터랑 같이 해봐요.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토요일, 네, 오늘 가족분들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네, 선물과 네, 참여 꼭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